그 보육원에서 사라졌다는 연락받고 걱정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동희 씨 마음도 모르고 섣불리 애기 맡기라고 해서. 아니에요. 저랑 힘찬이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인 거 잘 알아요, 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진짜 힘찬이 엄마 맞네요, 동희 씨.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지내요? 아, 모텔이요. 전단지 돌리면서요? 네. 사장님, 만둣국이요. 예, 잠깐만요. 아이고. 자, 힘찬이 나한테 주고 얼른 먹어요. 괜찮습니다. 왜?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나도 딸 키워봐서 잘할 수 있는데. 응?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요. 그런 거면 힘찬이 나한테 맡기고 먹어요, 얼른. 이거 식으면 맛없어요. 자, 어서. 아, 감사합니다. 자, 조심. 아이고. 힘찬아, 이리 와. 할아버지한테 오죠. 어쩌. 아이고. 그럼 감사히 맡겠습니다. 응, 먹어요, 얼른. 아이고. 야, 이 녀석이 어떻게 낯도 이렇게 안 가리고 어쩜 이렇게 순한가 그래? 응? 전단지 돌리는 일 그만하고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는 건 어때요? 네? 여기서요? 여기 저 딸린 방도 있고 하니까 힘찬이랑 거기서 지내도 되고요. 모텔은 아무래도 애기한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가 낫지 않겠어요? 그럼요. 근데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요. 동희 씨만 괜찮다면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해요. 뭐 홀서빙도 하고 가끔 배달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럼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밥이나 다 먹은 다음에 얘기할 걸 그랬네. 아, 눈물 닦고 얼른 마저 먹어요. 응? 네. 아, 그럴게요. 그럴게요, 사장님. 아이고, 그 사장이란 소리 참 영 어색한데. 아까처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게 편하니까. 네. 아, 앉아서 어서 먹으라니까요. 이제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아이고. 아이고, 힘찬아. 너 참 좋겠다, 응? 세상에서 제일 너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이놈 웃는 거. 아이고.